취재중 우리에게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분말 요소를 샀다가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체지방 등을 분해해주면서 건강에 해주는 그런 효소다. 위에 유기성도 훈훈한 것 같아요. 첫째, 둘째 날은 계속 살살 좋고요. 울렁증도 심해져서 이렇게 구토 증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보자가 우리에게 해당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절식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최대한 먹지 않고 분말 효소만 먹었다는 제보자. 그런데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설사에 구토까지 생고생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먹이 좀 문제가 없다고 하죠. 찌개를 안 먹고 이걸로만 때우려고 하자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돈 아까우시겠어요. 아깝죠. 여름 동안 해갖고 20만 원인가? 아깝고 속상해져요. 그걸로 먹을 걸 좀 먹고 옷을 사입었으면 좋았을 거예요.